자 이제 셀레스티얼 스파이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우리 셀레스티얼 스파이크 공략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략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 길드 부길드 마스터 다크 세피아님과 마리아님과 동천님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기르가시 보통 공략을 가시려면요 이렇게 실드 셀레 저지먼트가 최소 5랭크 이상은 돼야 가서 효력을 본다는 모집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세 파트가 있지만 셀레가 나오는 타이밍은 정말 짧습니다. 하지만 어렵진 않아요. 네, 다른 두 개에 비해서 어렵진 않습니다. 언제 하느냐? 이렇게 팀원들과 함께 일단은 저 기르가시가 날아올 때가 기다렸다가 실드를 받습니다. 받고 네, 자 내려왔습니다. 이 내려와서 무릎을 꿇는 순간이 있어요. 바로 이런 순간이요. 자, 이 무릎을 이렇게 허덕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셀레 안 날릴 거예요. 다음에 날릴 거예요. 이 실드로 운석 낙하를 막아줘야 기르가시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냥 넘어가고 셀레가 안 돼요. 그냥 넘어가고 셀레가 안 돼요. 실드로 한번 막아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꼭 필요합니다. 그 점 알아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이번에 제가 셀레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자 떴습니다. 실드 막아주고 자 내려와서 무릎을 꿇는 순간 이때 미리 셀레 준비하고 꿇는 순간 이때 셀레를 넣어주면은 자 이렇게 넣어주면 이 기르가시가 무릎을 꿇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저지먼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셀레스티얼 스파이크 넣는 타이밍 굉장히 짧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쉽습니다.